이번에는 100년의 약속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C코드 3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첫 마디부터 보면 멜로디가 미, 파, 레, 도 해서 가는데 코드의 근음, C코드 근음 5번하고 멜로디는 1번 줄이죠. 미. 근데 여기가 2분 음표라 얘를 8분 음표 길이로 다 쪼개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2분 음표를 8분 음표로 쪼개면 총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1, 동, 3, 2, 3.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G7에서 파, 레는 각각 한 박씩이에요. 한 박짜리는 8분 음표로 쪼개면 두 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G 코드 근음 6번하고 파, 멜로디는 1번 줄. 코드가 바뀌면 항상 그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동시에 쳐주고 한 박길이기 때문에 채워주는 박자를 3번으로 채워준 거예요. 파, 그 다음에 레는 3플랫이 2번 줄이죠. 레, 얘도 한 박이니까 레, 2, 3으로 3번 줄을 채워준 거고. 그래서 미, 파, 레.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도가 돼요. 도를 네 박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도를 쳐주고, 오이, 오이, 동, 사, 삼, 사, 이, 사, 삼, 사. 오이, 동, 사, 삼, 사, 이, 사, 삼, 사. 이게 슬로우 곡의 기본 아르페지오가 근음을 쳐주고, 근, 삼, 이, 삼, 일, 삼, 이, 삼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멜로디를 도를 쳐줬기 때문에 여기보다 위에 음을 쳐주기 위해서 이 음을 손가락을 하나씩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이 동사 삼사 이사 삼사로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미 삼이 삼파레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라파미 해서 가는데 솔은 여기 3플랫에 1번 줄 3개를 눌러주셔야 여기 솔이 되죠. 코드의 근음 5번하고 솔을 같이 쳐주고 얘도 2분 음표이기 때문에 8분 음표로 쪼개서 총 4번을 쳐주는 거예요.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치고 나머지는 이 코드를 잡은 코드 구성음에서 3, 2, 3, 5, 1, 동, 3, 2, 3. 그 다음에 F 코드예요. F는 5플랫에서 1, 2, 3번 줄하고 6플랫에 2번 줄 이렇게만 잡아주시고 근음은 5번 줄 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 파가 각각 한 박씩. 그러면 코드 근음하고 라, 1번 줄 멜로디를 쳐주고 라, 채워주는 박자를 3번 줄. 5, 1, 동, 3. 그 다음에 파는 여기 2번 줄이죠. 6플랫에 2번 줄. 얘도 한 박이기 때문에 2번, 3번. 라, 파, 2, 3.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마디 다시. 솔, 그 다음에 5플랫에 가서 라, 파. 네 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미로 네 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C코드 근 5번하고 멜로디 1번, 미. 5, 1, 동, 사, 3, 4, 2, 4, 3, 4. 나머지는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준 거죠. 5, 1, 동, 사, 3, 4, 2, 4, 3, 4. 그 첫, 간주 네 마디를 처음에 연결해 보면, 미, 3, 2, 3, G7 가서, 파, 레, 두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도, 4, 3, 4, 2, 4, 3, 4. 그 다음에 솔, 3, 2, 3, 5플랫으로 가서, 라, 파, C코드 잡고, 미.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 마디는 F코드에서 라, 도, 시, 라 이렇게 되는데, 5플랫에 1, 2, 3번, 6플랫에 2번 줄, F를 잡은 상태에서 라가 두 박이죠. 그러면 5, 1, 동, 3, 2, 3. 도는 한 박이에요. 그러면 이 8플랫에 1번 줄이 도가 되죠. 그 도를 쳐주고 채워주는 박자는 3번으로 채워준 거예요. 도, 그 다음에 시라는 각각 8분 음표. 시라 한 번씩 쳐주면 되죠. 시라. 라, 3, 2, 3, 도는 1, 3, 8플랫에 여기 1번, 도,
도 3번 쳐주고 그 다음에 시는 7프렛에 1번 시, 라 띄워주면 라가 되죠. 여기 5프렛에 1번 줄 F코드에서 다시 라, 3, 2, 3, 도, 시, 라 이렇게 되죠. 여섯 번째 마디 C코드에서 소를 한 마디를 다 쳐주는 거죠. 그러면 3플랫에 1번 줄 여기 소를 누른 상태에서 C코드 근 5번하고 같이 5, 1, 동, 사, 3, 4, 2, 4, 3, 4 솔, 4, 3, 4, 2, 4, 3, 4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5플랫에서 1, 2, 3, 6플랫에 2번 줄 잡고 라, 3, 2, 3, 도, 시, 라 C코드에서 솔, 4, 3, 4, 2, 4, 3, 4 되죠. 일곱 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 파, 레, 도 해서 이제 노래 간주가 끝나는데요. C코드 근음 5번하고 미, 멜로디 1번 3, 2, 3 두 바퀴이기 때문에 총 4번을 쳐주는 거예요. 5, 1, 동, 3, 2, 3 G7으로 가서 파, 레 한 박씩 파, 레 6, 1, 동, 3 레는 2, 3 레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가 도 해서 이제 뒤에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도는 C코드 근음 5번하고 도 2번 줄을 쳐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세 바퀴만큼을 쳐주는데 뒤에 이제 노래 들어가기 전까지 다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5, 2, 동, 4, 3, 4, 2, 4 그리고 뒤에 이제 노래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마지막 박자까지 다 채워주시면 되고 일단 다섯 번째 마디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F, 라, 5, 1, 동, 3, 2, 3, 도는 1, 2, 3, 시, 라, C코드에서 솔, 일곱 번째 마디, 미, G7, 파, 레, 도. 뒤에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간주 부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 파, 레, 도, 솔, 라, 파, 미, 라, 도, 시, 라, 솔, 노래 들어가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